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렁이 통발을 한 번 더 도전을 하러 왔습니다. 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시즌에 지렁이 통발을 던져야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원수 내가 갚아주겠다. 여기는 원추리 꽃이 이쁘게 폈네 아주. 꽃 폈어요? 원추리 꽃이 이쁘게 폈어요. 그래요? 이쁘다야. 와. 부모님의 원수! 야, 이... 깻잎 따다가 뭐 범 쌈싸 먹을까? 깻잎 있어요? 아, 깻잎이 아니고 뽕잎. 뽕잎? 아, 이거 먹는 거야? 어, 이거 완전 천연 뽕잎 아니야. 아, 아주 오용 하나도 안 된대. 부모님의 원수! 아, 뭔가 시작하자마자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아는 게 부모님의 원수밖에 없지, 생각나는 게. 생각나는 게. 아, 일단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 이게 정극할 원래는. 그럴 때 좀 잘 해봐. 어, 정극할이 원래 이런 데 같은 데 치고 갈 때 쓰는 건데. 그 이영걸의 그 돈가 뭔가에 나오는 극할 같지 않아? 아, 맞아 맞아. 이카 약간 그거 극할 같아. 뭐 무협 나오는 영화 칼이. 뭐 이런 거. 거기에 보면 영화 보면 뭐 부모님의 원수, 내 형제의 복수를 하러 왔다. 막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지금 TV에 나오는 그거죠. 정글의 법칙. 맞아. 그런데 나오는 칼도 이런 칼이야. 내가 아마 다큐에 나오는 칼도 그 이런 칼이고. 만약에 제가 정글의 법칙 거기에서 김병만 족장님과 같이 촬영을 한다면 제가 이 칼 들고 가가지고 그냥 다, 어? 가가지고 동물 다 잡고, 어? 다 구워 먹고 막 하겠습니다. 어, 저 출연 좀 시켜주십시오. 아시겠죠? 저도 잘해요. 어? 웃길 수도 있고, 어? 얘는, 어? 다큐처럼 할 수도 있고, 만능입니다, 만능. 알았죠? PD님, 섭외, 알았죠? 자, 우리가 저번에는 제가 지렁이를 그냥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냥 넣으니까 금방 막 물고기들이 먹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망에다가 제가 담아왔습니다. 망에다 담아왔고 여기에 끝에를 묶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톡톡톡톡톡 해가지고 이제 망에다 넣어놓을 거예요. 그럼 한 24시간 더 넘게 아마 통발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너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어. 이게 살짝 지렁이를 빻아줘야 돼. 그래야 오래 가요. 가운데다가 묶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최대한 깊게. 아, 됐다. 이제 여기다가 이만 하면 됩니다. 통발을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이게 비 올 때 딱 잡히는 애들이 있거든. 쌍사리. 와, 여기 송사리 엄청 많아요, 아빠. 송사리? 응. 이거 새끼물고기도 엄청 많은데? 아, 일단 건져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 응. 어, 뭐 있네. 뭐야? 뭐 하나 들었네. 오우 씨, 엄청 큰 거 들었대요. 와, 깜짝 놀랐어. 나. 근데 그 한 마리밖에 없어. 그런 거 같은데? 야, 이러면 되겠어. 와, 야, 엄청 팔팔해, 엄청 팔팔해. 와, 야, 와, 대박이다. 야, 잠깐 꺼내보자. 내 얘기가 큰 게 한 마리 들은 거 같구만. 꺼내고 계속. 응. 쳐나가는 거 아니야? 몰라. 평평한데. 여기. 메기가 되게 큰 거 같은데, 그, 쳐나가면은. 저런 게 잡혔어? 저만한 게. 엄청 큰 게 잡혔어? 오, 저거. 야. 우와. 우와, 대박. 야, 신기하다. 야, 어떻게 저런 게 다. 메기가 잡혔네. 메기가 대물 메기다. 야, 진짜
진짜 이게 바로 장마철에 잡을 수 있는 메기거든요. 야, 여기가 메기가 많다고 좀 얘기가 많았어요. 소문은 많이 났지. 소문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막 메기가 와, 대박입니다. 물 좀 줘. 야, 물 좀 넣어줘라, 야. 야, 잘해, 놓쳐. 저래다 이제 플라당 놓치면 꼭 개탈된다. 아, 안 놓치지, 안 놓치지. 야, 이거 보세요. 야, 이쪽으로 와야지. 이게 다슬기도 들어갔어. 요거랑 애들이 다슬기가 크게 들어가야지. 조그맣게 들어가도 돼? 야, 이거 몇 센치나 될까? 30cm 되네. 오, 야. 자, 메기 매운탕 해먹자, 야, 이거. 메기 매운탕.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먼저 떠보세요. 알았어요. 어때요? 이게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수제비부터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표 매운탕! 아, 뜨거! 와, 쫄깃쫄깃해요. 원래 수제비는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이에요. 엄청 맛있는데요? 그럼 매기 볼까요, 매기? 와, 야, 메기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아빠 메기살 한번 드셔보세요. 자, 야, 이거 봐요. 메기살 이만해요. 이것도 맛있어. 먹어봐요, 이거. 자, 제가 여러분들께 메기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기가 살이 엄청나네. 우와. 이거 보세요. 야, 먹어볼게. 와, 맛있다. 아빠 이거 뼈살 저 먹어도 돼요? 안 먹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빠는 이 감자가 너무 맛있어. 오, 떨어졌다 머리. 어, 여기. 이 머리살이 맛있어요. 아, 이거 보세요. 맥기 뼈만 나왔습니다. 뼈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운이 좋아가지고 맥기 앞파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맛있는 엄마표 수제비 매운탕도 먹어봤는데요. 앞으로 좀 이렇게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좀 큰 강으로 가가지고 좀 짜만한 거 좀 가봐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뭐 다양한 컨텐츠도 진행해볼 생각이니까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